코로나19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울산 지역 기업의 40%가 올 연말을 넘기기 힘들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동률을 줄이고 비용을 쥐어짜는 비상 경영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점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한때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에 이를 만큼 석유 정제업이 추락하자 등달아 플랜트 업체들도 사실상 빈사 상태입니다. 정유 공장들이 신규 투자는 물론 전기 보수까지 미루는 초긴축에 들어가자 배관과 설비를 제작해온 100여 개 울산 플랜트 업체는 시시각각 줄어드는 일감에 피가 마릅니다. 직원을 줄이고 고용 지원금과 경영 안정 자금, 특례 보증 등 정부 지원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한계 상황에 점차 다가서고 있습니다. 수주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그러하기 때문에 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10월 말 되면 모두 마쳐집니다. 저희 회사도. 그래서 오고 마치고 나면은 현재로서 수주된 일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휴업 상태가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72%가 넘는 기업이 올해 실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코로나가 길어지면 절반 이상의 기업이 내년 상반기를 버틸 수 있는 한계 기한으로 답했고 특히 37.5%는 그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봤습니다. 울산 지역 기업 10개 가운데 4개가 이대로라면 올 연말을 넘기기 힘들다고 스스로 평가한 겁니다. 긴축 경영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와 자금 압박으로 생존 한계 상황에 몰린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동시에 셧다운되는 초유의 사태, 그리고 그 악몽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울산 기업들의 위기감도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